이게 어제 눈이 와가지고 어제도 아주 고생했는데 이거 오늘 무사히 가야 될 텐데. 근데 지금 날씨가 어제보다는 조금 올라간다니까 나갔으면 좋겠는데 걱정이네요. 밤에 눈이 더 왔네요. 천지가 다 백색이네. 야, 진짜 참 아름다운 눈인데 이게 또 우리 인간들이 사는 데는 또 불편한 것도 있고. 아, 이게 교통은 아주 이게 어려운 상황인데, 어제 갔다 오다가 고개에 있는데 차가 막 미끄러지 그래가지고, 아유, 차가 얼마나 막혔는지. 저는 기도하고 그냥 막 이제 빨리 집에 와야 되는데 빵도 사야 되고. 그래도 다행히 SUV라서 미끄러지지 않고 이제 언덕에도 올라가고 해서 왔는데, 오늘 아침에는 눈이 좀 녹아서 무사히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충청도 조금 많이 왔다 그러는데 저도 오긴 왔네요, 많이. 자, 오늘은 이제 공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과거에는 못 살 때는 그냥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이런저런 거 다 같이 나누고 같이 또 나눠 먹기도 하고, 또 서로 뭐 같은 마을이면 뭐 다 어떻게 될지 다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우리가 아파트에 살면서 옆집이 뭐가 오는지 누군지도 모르고, 미리 저 앞집이 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떤 교류나 공감이 없어진 것 같아요. 남한테 관심 없고 나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제 사이가 점점 더 각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롭고 의지할 데 없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가족도 브리튼즈가 탤런트라는 이제 영국의 그 오디션 가수들 뽑는 프로에서 너무 잘 알죠. 폴 포츠라는 청년이, 젊은이가 휴대폰 웹하는 하다가 얼굴도 뭐 못생겼고 이빨도 다 이렇게 뻐덩이고 학교에서 왕따당하고 친구들이 막 놀리고, 자기는 조금 다를 뿐인데 왜 그러냐 친구들이. 근데 자기는 너무 힘들었지만 노래 부를 때는 너무 좋았다.
그런데 그 최고 우승이 되었고 1억 스타가 됐어요. 우리가 이제 그냥 뭐 부연집에서 뭐 오페라 배우고 유학 갔다 오고 뭐 해갖고 했다면 그 정도 우리가 감목했을까. 그 청년이 얼마나 어렵게 그 자리까지 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하고 공감을 하는 거죠. 우리가 뭔가 서로의 그런 것들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오늘 그런 것들을 청년들한테 좀 나누고 싶어요. 조심조심 가야 되겠네. 자, 이 온통 다 눈이네요, 눈. 무사히 이제 그래도 다 왔는데, 이제 더 강원도 쪽으로 오니까 눈들이 더 많아지고 아직 녹지 않은 눈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오늘 날씨가 영하 11도인데 그래도 눈이 많이 쌓이질 않아서 그래도 다행히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올 겨울에 첫눈이 치고는 꽤 많이 왔어요. 이런 추위에 이제 또 우리 주위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다투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사업에 어려움 때문에 사업을 또 정리하고 시대에 빠져있는 분들도 계시고 취업이 안 돼서 지금 또 고생하는 또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다 우리의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사람이 죽는다는 게 가장 인생의 최고의 어려움이잖아요. 몸소 다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 주위에 있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보통 연말 되면은 크리스마스 캐롤도 나오고 또 구세군 자선남비도 나오고 또 이제 브루의 도끼 성금도 모금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너무나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너무 위중해서 그런 거 저런 거 지금 뭐 생각할 겨를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 추위에 고생하고 있는 주위의 분들을 기억하고 그들에서 우리가 마음을 갖고 또 행동을 하고 하는 것들이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그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우리 특별히 오늘 군대에 있는 정말 형제들이 여러 가지 이제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지만 그들을 또 우리는 또 위로하고 그들도 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세상과 살 때 힘들지만 힘내고 계속 있겠어요. 오늘 제가 가장 추울 때 새벽에 올 때는 영하 20도까지 갔었는데 오늘은 뭐 영하 10도, 11도 오늘은 조금 늦게 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추위까지는 안 된 것 같은데 이 추위에도 우리 또 젊은이들이 수고하고 있고 또 추위에도 또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고 있는데 다음 주는 이제 성탄절이죠. 그리고 공감하는 서로가 서로를 공감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데 잘 안 되죠. 오늘도 그런 공감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기를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조심 가야 될 것 같아요. 사랑 그 사랑 나
For the next contestant, the world of showbiz seems a million miles away. It's Paul, a mobile phone salesman from South Wales. By day, I sell mobile phones. My dream is to spend my life doing what I feel that I was born to do. Paul, what are you here for today, Paul? To sing opera. I've always wanted to sing as a career. Confidence has always been sort of like a difficult thing for me. I've always found it a little bit difficult to be completely confident in myself. Okay, ready when you are. Mm-hmm.
A car phone warehouse, and you did that. I wasn't expecting that. No, neither was I. This was a complete breath of fresh air. I thought you were absolutely fantastic. You have an incredible voice. I think if you keep singing like that, you are going to be one of the favourites to win this whole competition. I think that we've got a case of a little lump of coal here that is going to turn into a diamond. Okay, moment of truth, young man. Piers. Absolutely yes. Amanda. Yes. Paul, you are through to the next round. My voice has always been my best friend. If I was having problems with bullies at school, I always had my voice to fall back on. I don't really know why people bullied me. I was always a little bit different. So I think that's the reason, sometimes, that I struggle with self-confidence. When I'm singing, I don't have that problem. I'm in the place where I should be. All my life, I've felt insignificant. After that first audition, I realised that I am somebody. I'm Paul Potts. Only one of you can win Britain's Got Talent. Only one of you can appear at the Royal Variety Performance in front of the Queen. And this is it. The winner of Britain's Got Talent is Paul Potts! Every moment spent with you is a moment I treasure.
12월 19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첫눈이 많이 왔습니다. 세상은 하얗게 변했지만 또 눈으로 인하여 교통이 또 마음이 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처럼 하얗게 되시고 연말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도 있는데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군대에서 이렇게 군대에서 하고 있는데 저에게 힘주시고 어려운 군대에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고향에 있는 우리 부명제 가족들에게도 잘했다는 소식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찬양도 못하고 그냥 대각기도 하고 그러고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제가 옆에 이제 지난주에 붙여놨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새 언약의 대제사장 예수. 대제사장은 뭐고 새 언약은 뭐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오늘은 제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지난주에도 어떤 형제 하나가 이 성경책을 가져가도 되냐 그래서 가져가서 읽으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누구야? 서울 교대 이름? 황병호 형제. 내가 뭐 서울 교대가 뭐 특별하다 이런 뜻을 한 건 아니고요. 우리 선배님이 서울교대 총장님이야. 총장을 했어요. 전에 이 선배님이. 그래서 안하니까 안 돼. 반갑다. 나보다 3년 선배님이고 학교 다닐 때도 알고 지금까지 알고 지내는데 그 학생이 와서 내가 반갑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성경을 좀 읽어보겠다. 황병원 형제가 나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 한번 읽어보겠다. 한번 읽어보라고. 책 여러분들 필요하면 저한테 얘기하고 가지고 가세요. 이 책이 더 필요하면 제가 더 이제 우리 기도원 옆에 기도원 옆에 포천 지구에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포천 지구를 하고 계시는데 더 얻어오면 돼요. 자, 8장 10절 몇 페이지입니까? 556쪽. 자,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556쪽 오른쪽 아래 10이라고 돼 있죠? 또 주께서 찾았어요? 556쪽 오른쪽 아래. 오늘 24명이 나왔어요. 감사하고 여러분들 이 추위에도 나와서 내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들어봐야 되겠다. 너무 감사하고 훌륭합니다.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인데 여기다 또 선물도 또 누가 준비해줘서 여러분들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또 여러분들보다 먼저 군대 성하신 분들 또 여러분들 나이가 더 많은 누님들, 청년들이 선물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여름에 뭐 비타민C 뭐 이렇게 쿨토시 이런 거 선물한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선물해 주다니까 감사하죠. 자, 10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이 되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영어로 읽어볼게요. 영어로 읽는 건 뭐 잘난 척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나도 콩글리시 한국에서만 영어 배운 거야. 내가 유학 갔다 온 사람 아니고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회사 다니면서 영어 선생님한테 7년 동안 여러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자, 이거 제가 여러분들 어렵다는 너무 오른쪽 강도라고 대조해서 보면 돼요. For this is the covenant. Covenant가 뭐야? Covenant는 언약이라든가 뭐야? 약속. 하나님과 우리 백성이 약속한 거. For this is covenant that I will make with the house of Israel after those days.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른쪽 해석 봐봐. 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이스라엘 집, 이스라엘 민족들과 그래서 says the Lord, Lord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I will put my laws in their mind. 나는 내 my
로우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넣어주고 write them on their hearts. 그것들을 그들의 마음에다가 어떻게 write 써줄 것이다. 세게 기록할 것이다. 그래서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렇죠? 그 다음에 and I will be their God. I will be their God.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되어는 바 이스라엘 백성들 and they shall be my people.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근데 이게 shall이라는 거 여러분들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shall이라는 건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냥 I will 나 할게 이게 아니라 shall 마땅히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반드시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천천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Britain's Got Talent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퀴즈 이게 다 쓰면 잠깐 이게 안경이 다 부러져서 벗겨야 되겠네. 퀴즈 휴대폰 웹폰은 출신에 꼬덩이가 나고 뚱뚱하고 못생기고 학교에서 맨날 왕따당하고 그랬는데 오페라 가수의 꿈을 가진 한 청년이 있었어. 젊은이가 있었어. 그 사람이 오페라를 단순 뭐 가요 그런 거 부르는데 오페라를 쫙 아리아 오페라 아리아로 부르니까 엄청나요. 근데 사실 무슨 뭐 유학파도 아니고 그냥 자기 혼자 그냥 이렇게 저 음악 들으면서 혼자 열심히 나. 근데 거기서 예선 결선 쫙 올라가서 최고의 우승을 했어요. 그 휴대폰 옆에는 왕따당하고 뻔뻔히 못생기고 나는 친구들과 조금만 다를 뿐인데 왜 나를 친구들이 괴롭히냐. 그렇지만 나는 노래할 때 내가 최고 열정을 가지고 난 그때 난 최고 자신감을 준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굴까? 아, 좀 오래돼서 좀 모르나보다. 폴 포츠 정답. 아, 이름. 자 우리 조용한 형제는 이따가 끝나면 나한테 살짝 얘기해. 선물 많은 이내에서 나 이거 하나 갖고 싶어. 나 이거 좀 필요합니다. 여름에 보니까 여름에 지난번에 요새 있나 모르겠다. 다운이가 필요하던 친구 있어서 다운이 사다 줬는데 퀴즈 정답 폴 포츠. 야, 나한테 얘기하세요. 오늘 저기 지난주 음료수 다 나눠줘갖고 딴 거 사갖고 와야 되는데 뭐가 필요한지 내가 물어보고 있어. 다음 주에 붙잡고 사다 줄게. 폴 포츠라는 사람이 우승했어. 근데 만약에 막 부잣집 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해 갈 때 40여 한 달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를 아이고 가다 보니까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맨날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이 얘들이 노예생활에서 이렇게 탈출시켜줬는데 얘들이 아주 정신 못 차리구나. 또 가나안 땅 정탐 갔다 왔더니 아이고 저기 엄청나게 크고 막 저런 사람도 우리가 어떻게 저기 이기고 들어가요? 안 돼요. 그래서 40일이면 갈 거를 40년을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하시면서 모세에게 성막을 절하 성막. 오늘 말은 교회. 그래서 이제 레위지파가 성전에 져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말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하지만 옛날에는 이게 텐트라고 이것도 거의 운동장 반만한 큰 텐트로 성막을 치면 그 앞에 번제단이 있어 소나 양을 잡아서 거기다 태워서 제가 죽어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이제 큰 물 항아리에서 거기서 이제 손을 몸을 닦고 대사장이 성소에 들어와 그러면 이 성소에 들어오면 세 가지가 눈에 보인다. 세 가지가 뭐가 보이냐 등대가 이렇게 등이 있어. 촛불을 켜는 등이 있어. 이렇게 밝히는 그걸 등. 그 뭐냐? 성령을 의미한다, 성령. 그래서 우리가 이 촛대가, 그 일곱 촛대가 일곱 개의 이제 이렇게 초를, 불이 일곱 개로 이렇게 나오는 가지가 있는 건데, 메노라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해. 나도 이스라엘에서 사는데, 그 불을 밝히는 건데,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떡을 또 세 개를 해놨는데 떡을 이렇게 12개를 이렇게 해놨어. 그 뭐냐면 말씀, 우리가 매일 먹는 말씀. 우리 여러분들 교회 나온 형제들 내가 카톡방에 초대해갖고 매일 아침 큐티나 이런 것들 보내잖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하자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는 먹는 거 유기하고 싶은 거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향을 피는 게 있어. 향은 뭐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기도다 말이지. 그래서 그런 이 성소에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이제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사장만 그래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지성소로 한 번 더 들어오면 커튼이 두꺼운 거로 커튼이 막혀 있는데 거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TV에서 많이 본 뭐 성결을 찾아서 무슨 뭐 이런 거 나오죠? 이런 지금 여기 강대상 같은 언약궤가 있는데 궤적이 있는데 그 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요 먹을 것 주다니까 밀가루 같은 걸 이렇게 우리 눈처럼 내리게 해서 그걸 걷어서 떡을 만들어 먹는 떡을 만들어 먹는 만나를 담는 항아리를 그 하나님 너희들에게 먹을 것 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항아리가 들어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이 모세형 아론이 제사장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거기만 하나님이 다른 예, 예, 지팡이 덤비니까 거기 쌍만 나게 해주셔서 그걸 증명으로 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신 돌판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 위에 천사가 이렇게 이제 그걸 보호하고 있는데 덮개 위에 거기가 시은자다. 그래서 그거는 멀세세. 그래서 아주 거기가 굉장히 은혜의 자리다. 그래서 이스라엘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양의 피를 갖다가 거기다 이렇게 뿌리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뭐냐면 그런 행위는 뭐냐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그 다음에 천국 가면 그 영원하게 거할 거기에 있는 그 성막을 이 땅에 그냥 이렇게 모형 그림자로 보여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역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저 이스라엘에 사는 백성 99%가 거의 90뭐 1~2% 좀 기독교 면에서 생겼으니까 98% 99%가 지금도 그걸 믿고 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커튼이 찢어지면서 다 이게 열렸다. 그 무슨 얘기냐? 누구나 옛날엔 제사장이 성소까지 들어오고 대제사장만 지성소에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죄를 빌었는데 용서를 빌었는데 이제는 여러분과 나 누구나 지금 교회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교회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잘못했던 거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마지막이 뭐야?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가 12월 20일 다음 주 성탄절 있죠? 크리스마스?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는데 그분은 30살까지 목수의 아들로 살으셨는데 30살에 이제 공생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병자를 고치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야? 복음을 전파하시고 33살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그분이 이 세상에서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하는 거를 새롭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새롭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새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냥 예수님이 누구냐고 얘기하면 그냥 몰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알지? 네, 압니다. 그런데 너는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하지? 속죄하지? 네, 압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대제사장이 오신 거야. 옛날의 방법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야. 새로운 대제사장.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의 이사야서나 여러 가지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
새로운 구세주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는 우리를 맨날 죽이고 막 핍박하고 막 유대는 뭐 다 핍박해. 왜? 로마 황제를 신으로 믿어. 그리고 니네 신도 믿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다 죽이는 거야. 아이고 빨리 구세주가 오세요. 빨리 구세주가 오세요. 그래서 구세주가 오셔가지고 백마를 타고 큰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로마를 다 무찌르고 막 이런 구세주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 감담서 올리브산이라고 성전에 좀 맞은편에 산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렇게 높은 산도 아니야. 거기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새끼 나귀 이런 거 하나 타고 그냥 뭐 백마를 타고 막 다 오는 게 아니라 삐쩍삐쩍 새끼 나귀 타고 오시면서 그 백성들은 그래서 화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했는데 오라고 오셔가지고 우리 제자들에게 같이 모여서 떡과 피를 나눠주면서 이 잔은 내 피고 이 떡은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 로마 군인이 와서 잡아다가 왜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아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래가지고 재판을 빌라도 총독 앞에 갔는데 빌라도는 저 사람 보니까 뭐 정치적인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종교적인 거니까 아 이거 저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자 이제 저기 저 명절이니까 누가 하나 풀어줘야 되니까 그냥 이거 풀어줄까? 그랬더니 안 됩니다. 차라리 강도를 풀어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뭐 망사해. 이래가지고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해?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고 까시면에서 피를 흘리고 거기서 죄수들 로마의 가장 극형은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매달아서 피 다 흘리고 거기서 죽는 가장 죽이나 빨리 죽이지 그거 그냥 거기다 매달아 놓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게 돌아가신 그 누구를 위해서 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이 새로운 대제사장입니다. 그분은 어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고생하고 힘든지를 다 아시는 분이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7절부터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걸 이제 들어보겠어요.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이 뭐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제사하라고 이제 가르쳐 준 게 흠이 없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을 알려줄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필요로 했다. 그럼 왜 예수님을 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천히 사람을 만들어서 다 모든 걸 먹고 다 하라 그랬더니 서로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지금도 어때요? 인간들이 어때? 요즘 보면 뭐 대통령 선거 뭐 나오고 그러는데 대통령 뭐 자신도 정권 배범도 있고 뭐 예? 부인이 무슨 뭐 이력서를 뭐 거짓으로 이렇게 약간 부풀린 것도 있고 아들이 무슨 뭐 대통령 후보 아들이 무슨 성명이 없어갔다고 뭐 어디다 글 올린 것도 있고 뭐 도박을 한 것도 있고 하지 말라는 거 맞아 하지 말라는 거 그쵸? 아니 그 대통령 나올 정도 되는 가족이나 본인이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대통령 하겠다는 거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야. 왜 그런 거야? 저거는 왜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 사람들이? 어? 욕심, 그치? 유혹, 욕심. 그냥 평범한 건 재미없어. 그냥 뭔가 이렇게 짜릿한 거, 욕심. 그래가지고 막 도박해서 그냥 일도 안 하고 벌면 좋잖아. 그쵸? 성매매 가서 그렇게 하면 짜릿하잖아. 그쵸? 그리고 막 이력서도 막 뻥을 튀기면 더 멋있다고 보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인간이 자꾸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도 심판해 보시고 뭐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안 되니까 이제는 내가 대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
이제 하는 방법이 없다. 여러분 자식들이 맨날 사고 치고 맨날 깜빡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 저 고정해서 파버려. 그냥 끝내버려. 저 내 새끼도 아니야. 할 수도 있겠지만 저 인생이 불쌍하지. 젊은 놈이 깜빡해서 평소 썩어야 되면 어떻게 돼? 그래서 부모님이 돈을 빌려가지고 보석금이라는 게 있어요. 보석금. 돈을 갖다가 법원에다 내면 그걸 이제 보석금을 내면 일시 풀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 내가 대신 가서 살 수 없어요. 법원에 가서. 저는 이제 늙고 이제 저는 뭐 나가도 할 일도 없는데 제가 아들한테 전부 할 일이 있거든요. 제가 대신 가서 감옥살이 우리 아들이 풀어줄 수 없어요. 그런 심정이지. 그런 심정. 그래서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대제사장들이 제사라고 다 그랬는데 왜 새로운 대제사장 예수님이 왜 필요한 것인가를 유대인들에게 이 저자는 편지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당신의 몸을 저희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의 것을 기록하리라 하셨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그들은 그들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리고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의 죄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예수님 용서해 주신다 했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빌는 거예요. 지난주에 내가 우리 신학대학원 졸업한 고려대학교 선배님들 만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4명이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오랜만에, 2년 만에 만났어요. 같이 신학대학원 다닌 선배님들인데 한 선배님이 연세가 지금 70 넘으셨는데 교도소 가서 죄수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분은 저 현대그룹에서 아주 해외를 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시다가 또 이제 터키 선교사로 가셨다가 은퇴하고 그다음에 또 신학도 공부도 하시고 지금 연세가 그러신데도 교도소 가서 성경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도소 하면 그냥 나라에서 하는 교도소만 있는 줄 아는데요. 얼마 전에 기독교 교회가 돈을 모아서 한 400억을 모아가지고 교도소를 지었는데 민영교도소가 우리나라에 처음 생겼어요. 교도소가 어디냐? 소망교도소라는 소망교도소. 거기는 내가 이제 어제 처음 들었는데요. 죄수 한 사람을 1년 동안에 먹이고 재우고 감시하고 다 하는 모든 비용이 한 사람 죄수를 교도소에서 1년 동안 감옥에서 관리하는데 2천만 원 됐대. 2천만 원. 야, 이 죄를 지면 감옥에 가는 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세금, 여러분하고 나가 낸 세금으로 2천만 원 들여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거야. 그런데 이 민영교도소는 400억을 교회가 모아가지고 그 교도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죄수들을 관리하는데 지금은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죠. 옛날하고. 내가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그 교도관 출신으로 죄수들하고 그냥 얼마나 막 그냥 죄수들 뚜두겹하고 옛날이지 옛날 삼청교육 때 막 이런 시절 전도 시절에 죄수들하고 뚜두겹하고 죄수들이 막 교도관하고 덤비고 막 그러다가 그분이 하나님 만나가지고 죄수들을 사랑하고 막 이렇게 죄수들을 사랑으로 하니까 이들이 변하는 거 또 그들이 전도하니까 변하는 거 이런 간증하는 걸 봤는데 옛날에는요 말도 못했나 봐. 뚜둑이 패고 막 그랬나 봐. 근데 이 소방교도소는 어떻게 당연히 요즘 교도소는 뚜둑이 패면 큰일 나지. 인권 문제 때문에 다 잘하는데 특히 소방교도소는 어떻게 말씀을 물론 다른 교도소도요 그 교정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셔. 그래서 설교도 하고 원하는 성경도 가르치는데 여기는 모든 시스템이 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이렇게 하는 교도소니까 많은 죄수들이 나 거기 가고 싶습니다. 나 소망교도소 가고 싶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나 못 받아요. 왜 대기자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거기 오려면 뭐
뭐 기독교인이고 세례받고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하도 많이 지원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 거기 가려고 세례받고 막 그거 해갖고 준비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뭐예요? 우리가 사랑이 굶주린 세상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너무나 우리가 어때요? 너무나 다 냉랭해. 사람들이 다 냉랭해. 자기밖에 몰라. 그리고 다 남의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새로운 대제사장은 사랑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준다고. 우리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되라고 공의 하나님 벌 주시고 혼내주시고 했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나도 우리 아들 딸한테 이제 어렸을 때 잘못하면 혼낸다고, 또 이제 잘하면 칭찬해주고 또 해외여행도 시켜주고 뭐 여러가지 해주고 하지만 혼내주고 사랑도 같이 해야지 맨날 혼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의사선생님이 아버지가 의사인데 맨날 1등에 가면 야 평균 몇 점이야? 뭐 95점이야. 야 그거 더 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맨날 그래가지고 노인호자가 돼가지고 이 의사가 그냥 나중에 정신병이 어때. 아유 그렇게 잘하는데 그거 칭찬도 안 하고 맨날 더 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혼내는 거는요 한계가 있다는 거지. 혼내는 거 갖고 다 사람 된 거 얼마나 좋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야? 사랑을 가르쳐주셨다. 사랑을. 그래서 이제 과거의 혼내는 식의 방법에서 새로운 대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어려움, 아픔을 다 공감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대제사장은 사랑으로서 우리를 공감하시며 우리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희들의 능력을 받고 너희들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이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대제사장이 누구고 예수님이 왜 새 대사장인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알겠죠?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죠? 들으면서 딴 생각한 사람은 모르겠지만 여기 그런 사람 없을 테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예수님 앞에 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알아야지. 그 성경을 봐야지.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눠주고 하는 것도 읽어보고, 짧아, 읽으라, 읽으면 읽어. 그리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또 교회에 와서 하는 말씀 듣고. 내가 우리 서울교회 총장님한테 그랬어요. 아, 내가 한 7, 8개월 거의 한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이제 몇 개월 온라인으로 뭐 유튜브 방송만 이렇게 보내고 내다가 직접 만나보니까 아우 형제들이 너무 착하고 이게 설교하는 말들을 귀담아 듣고 이러더라. 왜 그럴까? 아마 이게 오랫동안 갇혀 있어서 외부하고 단절돼 있어서 좀 그런 게 더 좀 그리웠나? 뭐 그런 것도 있겠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순수하고 착하고 그러더라. 아, 그래서 참 내가 요즘 새로 우리 저런 대학도 다 제대하고 다 새로 만나는데 처음인데 한 7, 8개월, 10개월 만에 보니까 너무나 청년들이 순수해서 참 기쁘고 감사하다. 그래서 그런 지금 내가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 딴 생각하고 지금 집중해서 보잖아요. 먼저 관련되든 뒤에 오면서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금방 가는 사람들은. 자, 마지막 이 성경 읽고 오늘 마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셨냐?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마태복음 24장 34절. 먼저 찾은 형제가 몇 페이지인가 알려주세요. 몇 페이지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신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읽어보고 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연말에 지금 연말에는요 뭐 구세군 자선남이 땡그랑땡그랑 했죠. 시내가 그렇고 이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 뭐 캐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지금 또 코로나 또 지금 18일서부터 또 이제 이 통제 조치가 또 올라가가지고 연말도 뭐 다 취소되고 지금 다 9시까지 문 닫고 상가 문 닫아야 되고 이래가지고 더 지금 컴컴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도 있잖아요. 자, 25장 34절 내가 34절 읽으면 여러분 35절로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35절 시작.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36절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님 것을 보시고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폈나이까. 39절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고기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40절이 중요합니다. 40절 같이 큰 목소리 읽어요. 시행장 임금이 대답해 주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 주위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을 돕는 그 사람을 돕는 것이 바로 누구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옛날에 우리 신대원 다닐 때 우리 나보다 후배 젊은 목사님이 군대 생활할 때 세월관에서 자기가 잘 고참인데 반의사 공부하다 늦게 나이 먹고 들어온 신병이 쫄병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는 막 빨래도 보고 다 시키고 막 다 그럴 때 쫄병이 그냥 정신없이 나이는 먹고 공만 하다 와가지고 뭐 그냥 고생하는데 자기가 제일 선임인데 야 앞으로 우리 빨래는 자기가 하고 저 쫄병 시키지 말자 너무 괴롭히지 말자 다 전부터 그렇게 왔는데 뭐 이거 우리가 각자 뭐야 이거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고생을 안 시키고 각자 알아서 하자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선임이 그렇게 얘기한 거야. 너무 고맙지. 나이 먹은 이제 신병이 와갖고 그냥 고생 하는데 배를 해주니까. 그 제대했어요. 근데 그 신병은 할아버지 때부터 다 한의사 집안이야. 그래가지고 졸업하고 한의사 돼갖고 여기 이제 선임 우리 교회 단장 선임은 신학대학원 나오고 목사가 됐지. 부천에 개척교회를 개척했어. 근데 내가 만나니까 그래요. 그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한의사 후임이 등록금도 보태주고 도와주고 또 한약도 지어서 보내주고 가평에 별장이 있대 거기 놀러오라고 고기도 골라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선임이 쫄병이 뭐 나중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나 장학금 내주고 예? 나 한약 지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한 거야? 아니지. 아유 나이 먹고 들어와서 머리머리하고 저리 고생하니까 안타까우니까 아저 그래 하지 말고 우리 각자 하고 말이야 너무 괴롭히지 말자. 뭐야 하나님께서 제일 작은 자에게 하라고 한 거야. 그랬는데 그렇게 감사해서 그래 하더라는 거야. 여러분들도 우리 선임 후임 간에 어쨌든 우리 여기는 참 잘하고 있어요. 서로 잘하고 가족같이 지내서 그런 거 참 좋아요. 그래도 우리가 또 서로 간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도 서로 이해해주고 그죠? 잘 지내면 서로 고생하는데 서로가 좀 위험하고 좀 그렇게 해야지. 뭐 조그만 거 가지고 서로 막 그냥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서로 이러면 피곤하다. 얼마나 피곤해.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래요. 저도 살면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막 주장하고 막 그랬는데 지나 보니까 조금 내가 참아야 되는데 조금 참아야 돼. 또 우리 주위도 마찬가지야. 내가 무슨 뭐 엄청난 돈을 갖다가 막 누굴 돕고 그러진 없지만 다음 천 원 한 장이라도 부생은 냄비에다 하나 넣으면 그게 모이면은 어려서 돕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성탄절 26일날 크리스마스 다음날 예배할 때 오늘 이렇게 성령들이 저기들이 돈을 모아서 뭐 조그만 선물이라도 해가지고 직접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여기 천안에 있는 교회에 방문하고 꼭 우리
또 하나의 기회는 여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꼭 기억해서 조그만 성문이라도 여러분들을 성문을 하겠다는 거. 왜? 그 사람도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나도 몰라. 그 목사님만 아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여기 와서 교회하고 이웃에 이렇게 민목을 전달하는데 군대도 하면 되고. 아유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 지금 오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찬양팀 교회 우리 찬양팀 하시는 목사님들 교회에서 어린이들 어른들 와서 하고 싶은데 못 오는 거야. 지금 올 수가 없지. 지금 외부에 나만 간신히 코로나 인증 다 갖고 지금 들어오는데 그리고 지금 칸막이 마스크 쓰고 하는데 그분들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아직도 못하는데 그분들은 바로 예수님이 새로운 대제사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거를 실천하는 것이지 우리 알면 뭐 실천해야지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하겠어 그렇지만 나가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나이 남에 나가면 나도 그런 좀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럼 우리 세상이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답냐겠지 오늘 춥고 눈 오고 아주 어려운 나도 어제 아주 빵사를 받아가 아주 미끄러가지고 아주 혼났고 오늘 아침에 이게 어떻게 오나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했는데 다행히도 눈들이 많이 녹아가지고 그래도 올 수가 있었어요 전에는 눈이 너무 와가지고 집에를 못 가가지고 부대산으로 자고 간 적도 있어요 몇 년 전에는 오늘 감사하게 여러분들 함께 예배해서 감사드리고요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빵도 갖다 알아서 같이 나누고 한 주간 또 승리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크리스마스 우리가 26일 주일날 크리스마스 예배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대사장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세상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서로 사랑하며 사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또 겨울이 왔는데 춥고 고생하는 이 겨울에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하시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에게도 잘했다고 소식 전하는 아들에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서 우리 어려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또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한 30-40분 함께 예배하고 설교하고 집에 가는데 우리 형제들이 1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 또 설교 말씀 듣고 그래도 꾸준하게 그 인원들이 그래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참 귀하죠. 귀하고 오늘 특별히 이제 3일 제대 3일 남은 형제 우리 저 찬양팀으로 수고했는데 이제 집에 간다고 그래서 집에 가서 뭐가 제일 하고 싶냐 그랬더니 잠을 좀 푹 자고 싶다 며칠 동안 그 다음에 뭐 친구도 만나고 이제 뭐 또 이제 또 아마 다 못 가게 해야 되니까 내년 보면은 또 학교도 가야 되겠죠 또 젊은 날에 네, 군대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제 마치고 집에 갈 때 얼마나 후련하겠어요 큰 짐을 벗은 거지 그래도 이제 예수 믿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많은 형제들은 달라요 자세가 그리고 어려움도 잘 이겨내고 남을 배려할지도 알고 그래서 귀하죠 제가 여기 지금 한 10년째 이렇게 오고 있는데 아마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정말 이름도 없고 빚도 없는 이런 사역을 하게 된 것을 나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 시간이 10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 물론 내가 학교에서도 학생들하고도 성경 가르치고 또 나누고 하고 군대에서도 또 이렇게 하는 그 10년이 내 인생에 있어서 참 귀한 시간이었다 하나 옆에 와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겠나. 그래서 우리가 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교회 얘기만 하면 뭐 그냥 참 뭐 교회를 비판하고 하는데, 글쎄 뭐 아무 잘못도 없는데 비판하지는 않겠죠. 뭐가 좀 있으니까 비판하겠죠. 우리가 또 우리를 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또 너무 오버한 건 없었나 생각도 하고, 정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본연의 사명이 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 방식보다 더 세상적인, 세상의 명예보다 더 세상 명예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탐하지 않았나. 교회는 좀 교회다워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해보고, 우리 젊은이들이 과거에는 교회가 우리의 본이 되고 교회 가면 뭔가 사람 된다, 그럼 물론 그때는 뭐 사실 크게 뭐 이렇게 세상에서 뭔가 그런 게 없었으니까, 교회는 사실 첨단이었죠. 옛날에 100년 전 50년 전만 해도 교회는 첨단이었죠. 근데 지금 세상이 더 발전되어 있고 하니까 사실은 교회가 무슨 어떤 시설이나 뭐 기기나 뭐 기술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을 리드할 수는 없죠. 교회는 말씀, 본질 이걸로 하는 것인데, 이제 그런 문명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세상이 더 발전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세상을 리드하는 것은 없는 것이고, 본질, 말씀, 세상을 어떻게 사는가 하는 방식,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걸 어떻게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것 같아요. 가장 본질적인 거. 자, 눈이 이제 좀 녹아가네요. 오늘 오후부터는 좀 영상으로 올라간다는 천만 다행이야. 이게 계속 며칠 동안 얼면은 큰 사고 나고 어려울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얀 눈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여기가 녹게 해주시고, 산에 있는 거야 뭐 안 녹아도 멋있죠. 길은 다 녹아가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 빵 사러 가려고 좀 눈을 미끄는 데서 몇 시간을 고생해가지고 집에 와서 집 근처에 빵가게에서 빵을 샀는데, 현재는 나눠 먹고 또 이제 차츰 한 시간 예배하고 집에 가는데, 늘 집에 갈 때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성탄절인데 즐거운 마음으로 며칠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